근데 너 바보야. 다시 왔어요. 바보야, 세로로 켰잖아. 야, 이 바보야. 아니, 괜찮아요. 어차피 이렇게 아니, 팬들이 이렇게 그러면 팬분들이 봐야 돼. 가로로 봐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팬분들이 이렇게 봐야 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영상을 그럼 너 이렇게 지금 내 배경화면 자몽이 어떻게 볼래 너? 이렇게 이렇게 바꿔 이렇게? 아닌데? 아니 형거 켜봐봐. 맞아, 우리 한번 아, 그러니까 다시 켜야 돼, 태양. 태양아, 꺼봐봐. 아니다, 뭐,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 여러분 근데 죄송합니다. 댓글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리고 앵글이 왜 나한테 맞춰져 있는 거야? 그 여러분 태양이가 브이라이브 좀 미숙한 관계로 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오는구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아니네. 이렇게 해도 되네. 아, 너 아, 댓글을 못 글씨를 이렇게 써야 쓰잖아. 되는구나. 뭐야 뭐야? 글씨 옆으로 써야 야 되는구나. 재현아 뭐야?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몰랐어요. 이렇게 아, 이게 저절로 돌아가, 안 돌아가나요, 이게? 아 돌아가는데요 바보야 댓글이 그게 시작할 때 설정을 해놔야 돼. 아, 몰랐어요. 이렇게 뭐야 봐봐 이렇게 붙어서 하자 붙어서 오. 재현아 이렇게 붙어서 오케이 됐다 이 앵글에서 벗어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어 머리도 만지지 마 머리 너무 먼저? 네가 자초한 일이야. 어 그리고 너가 들어 너가 자초한 일이니까 오케이 아니, 나 몰랐어, 진짜. 아, 여기 와이파이가 조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애매해요, 여러분. 이게 재윤이가 안 보여 그리고 어. 괜찮아. 내가 들까 그냥 태양 잠깐만 들어줄래? 어, 오케이 핸드폰이 상당히 무겁구나. 이렇게 뜨니까 좀 무겁다.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지러우시죠? 죄송합니다. 다시 킬게요. 아, 미안. 다시 줄 거야? 그래야 될것 같아.